잠시만, 잠시만. 다 쓸어 우리. 이게 뭐 잡을 잡음이 나 나가는 거야. 좋아해. 호동아. 와. 어머. 넌 24살에 뭐 했어? 어머. 24살에? 응. 그때 많이 먹었지. 그 제일 한참 24살인데. 실험 초합액질 찍고 내 방송 데뷔했는데. 나는? 어? 제가 뭐였더라? 귀여워. 나는 카리스마 힙합 크루 YGX의 리더 24살 막내 혼타! 리정이야. 마지막으로 이제 리정이. 진짜 잘 만들어. 리정이는 리정은 약간 붕괴해서 이씨. 아니야. 리정인데 리정. 리정동? 나도 원래 리정동.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 또 이만 맞추면도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본명이 이정이야. 이정. 이정이라서 이제 영문으로 하면은 리정. 그래서 나도 사실 본명이야. 아, 본명 리정이구나. 자라. 나는 리정. 나 영철이 형. 가장 어린 나이에 팀의 리더. 자, 김유철 씨 얼굴 하얘지고 있고요. 김영철. 자, 두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두구. 리정이 가수분들 춤 많이 했었잖아. 맞아. 괜찮아? 우리 됐었나? 우리 됐었나? 아, 우리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왜 안 했었지? 24살의 어린 나이에 팀을 이끌어서 멋지게 이끌어나가는 리더십까지 완벽히 갖춘 너무나 예쁘고 파워풀한 리정. 그가 선택한 희망 짝꿍 귀여운 아기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 짝꿍. 나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 시베리아 야사 수고 호랑이. 넌 부담스럽나 보다. 시베리아 야사 수고 호랑이. 넌 부담스럽나 보다. 나 진짜 보고 싶은 거 있어. 뭐라? 이거 해주면 안 돼? 뭐라? 이거 안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안 해주면 안 될까? 하탄 아무가님 모셔올게요. 예, 막내 아비오랑이. 이제 코레오그래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무, 응. 영어로 안무 코레오그래피. 너무 정확했어. 코레오그래피를 많은 대중분들이 장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장르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어야. 그러니까 춤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야. 의미 자체가 정리하다일 뿐이야. 그래서 리정 정리. 이제 코레오그래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그 음악에 맞춰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보여줄까? 이정 정리. 렛츠 고! 아까 너네 노제가 이거 한 거 봤지? 근데 너네 이 춤 알아? 이거 내가 뭐가 되든 내가 나서 할 테니까 좀 맞아. 이거 이렇게 응용하면 이렇게 코레오그래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리정 동무. 리정이도. 나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나는 있지나 뭐 트와이스, 선미, 소미, 리사. 반지를 또 싹 끼고 왔네. 자, 방송반 음악 큐!
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기 어. 혹시 사제 시간도 있는 거야? 어. 여기서? 어. 있지 있지. 나 있어 나는. 어 있죠. 숨 한 번만. 아 숨 한 번 쉬고. 야 진짜 힘들겠더라 춤 보니까. 힘들지 힘들지. 괜찮습니다.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정신적 지주라고 이제 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모니카. 어 정신적 지주 모니카. 우리 팀이 이제 약자 지목 배틀에서 우승을 했는데. 내가 원래 프리스타일하고 배틀하는 걸 진짜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거를 다 깨준 사람이 모니카야. 어? 어떻게 깨줬어? 이제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걸 알고 같이 연습하자고 해주고 조언도 진짜 많이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해서 나는 그 순간 뭔가 당연히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은 우승했을 때 딱 생각난 사람은 솔직히 모니카밖에 없었어. 모니카.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 세션이라 그래 그냥 프리스타일 하려고 놀러 오면 이제 그 세션을 내가 열었을 때 정희를 맨날 초대했었거든. 근데 정희가 춤을 되게 잘 추는데 프리스타일을 항상 무서워해서 무조건 밀어냈지 앞으로. 야 그래도 더 이거 해보자. 야 그래도 여기서 제일 언니고 우리도 제일 맏형이 이제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가 우린 호동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하다가 예능하다가 약간 아 형이 이거 애드립 하는 게 좀 약간 좀 힘듭니다. 애드립 하는 게 겁납니다. 그러면 우리 호동이 형도 어, 그럼 빠지라. 빠지라. 네 말고 사람 많이 올 수 있다 빠지라. 그래서 정신적 지주. 하지. 광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한국의 댄서를 세계에 알린 아메리칸 아이돌. 난 너무 팬이야, 저스트 절크가. 절크의 최초 여성 멤버야. 맞아, 맞아. 쫙 해서 이거 찍어. 맞아! 맞아! 아, 이거 끝내준 거예요. 맞아! 아! 이거 나 완전 봤어. 나는 완전 미스팬이거든, 절크를. 언제나 저스트 절크의 최초 여성 멤버. 끝내줍니다, 그거 보면요. 아니, 미징이 왜 그 올림픽. 맞아, 평창 올림픽도 했었어. 근데 댄서로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며. 어 맞아. 나도 이제 방송 나가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뭘 어 그렇게 싶을까? 막 끼가 많고 표정이 좋으면 어 아이돌을 해도 됐겠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칭찬해 주신지 너무 알아서 감사드리지만 나는 절대 뭔가 노래를 못하고 랩을 못해서 댄서가 된 게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만화책에서 다 봤지. 댄서라는 직업이 한 번도 나한테는 이지망이었던 적이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아이돌이 못 돼서 댄서가 되었다라고 네. 느껴질까 봐. 아이지.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누가 그렇게 누가. 아니, 아니잖아. 그게 정말 아니야. 나는 춤이 추고 싶어서 댄서를 한 거였어. 리정이는 대단하다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있다고? 우리? 맞아, 내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와우. 그리고 또 이제 상민이가 대한민국 댄서들이 와우. 얼마나 멋있는지 알잖아, 그치? 오, 상민아, 놀라! 상민이 노래! 놀라 노래, 상민아 진짜 착하다.
진짜 자꾸 너 멋있어. 네가 이렇게 한번 해주잖아. 그럼 얘는 좋은 기억으로 한 달 살고 이정 씨가 사람 하나 살린 거야. 그런 추억으로. 이거 너 태어나기도 전 노래야 이거 쓰리폰. 맞아. 내가 그 방송 댄스 반을 가서 처음으로 배우나. 아 근데 머리도 그렇고 진짜 옛날에 그 미나 같다. 진짜 상민이 어렸을 때 같다. 일단 둘이 사진 찍어. 나 올해 올 한 해는 다 2021년은 다 풀었어. 2021년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그리고 그치. 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그냥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충청권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상 막 의자 이런 칠판 이런 거. 은정이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어? 안 가고 검정고시. 검정고시로.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은정아 파이팅이지. 방송을 하고 최근에 와 내가 진짜 유명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일이 하나가 있어. 정인은 뭐야? 맨날 자랑하잖아. 너 한마디 자랑해서. 내가 언제.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 정답! 이정이가 대중교통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앞 사람이 너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와. 이거 기분 진짜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으나 일단 그거 정답은 아니야. 정답!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는데 전에는 리정혁이 먼저 떴는데 지금은 리정혁. 리정혁. 사랑의 불시착. 너무 땡이에요, 땡. 그럼 노재는 뭐 어디 가고 있는데 누가 너 영상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적 있어? 내가 이 수파 이전에 이슈대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대신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뭐 몰랐던 거지. 진짜 유명한 무슨 슈퍼스타가 헐리우드 스타가 마파를 쓰죠.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땡. 아 그건 아니야. 정답. 리정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 아 나왔다 겨울 타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기대된다. 그래. 근데 사람들이 너를 일제히 알아보고 너한테 자리를 양보해줘. 살짝 특검을 알때 지금은 조금 접근이 다른 것 같아. 살짝 모니카가 스타킹 나왔던 일이 다시 회자되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이랄까? 아! 옛날 영상 뭐가 돌아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가졌다. 꼬마 때 동영상 어디 무슨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게 어린이 그냥 지나가는 어린이 놀러 와서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인터뷰한 건데 그게 돌아다녀.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비슷한데. 정답! 마트에서 말 안 듣는 아이러니가 병정이에요. 관심 받기 전에 정말 지극히 일반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찍었던 영상. 막 생생정보통 이런 데 나왔나? 정답! 정답! 생생정보통의 맛집 물어봐. 이거 어때요? 진짜? 그러면, 너무 맛있어. 이 인터뷰를 한 거야, 저희가. 정답! 진짜 너무 이쁘다. 아니 내가 이제 음식 맛을 평가했던 뉴스 인터뷰가 정말 뒤늦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유명해졌긴 했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아, 그 영상 우리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저 못 봤어요. 아 정말? 이정이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감태랑 성게가 입에서 녹아 내리고요. 그리고 제철이라 그런지 성게 알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버스절크랑 정말 밥 먹으러 갔어. 실제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젊은이야? 젊은 멤버들이고 내가 뒤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감독님이 친구 너무 맛있게 먹는데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먹다가 저요? 네 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렇게 표현을 한 거지. 진짜 근데 춤으로 표현했어야지 맛을. 아 지금 한번 해보면 되겠다. 진짜 맛있는 걸 먹었어. 성게알 춤, 성게알 춤. 성게알 춤. 자 카메라 넣으세요. 자 카메라 넣으세요. 거의 제2의 서남용. 성게알 알이 맛있다고 성게알 비빔밥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학생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안녕하세요. 지금 맛이 어떻죠? 지금 감태와 성게가 입안에서 녹아. 잠깐만요. 네. 몸으로 좀 표현할 수 있나요? 맛 표현을? 그럼요. 예예.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